아짜 고려의 비밀을 캔다. 이 시간에는 아짜 고려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모양인가, 그런 내용이 와이엘 비결에 그 나오는 것입니다. 원문을 소개하면은 소위 소위 아짜 아짜 방자. 아자 방이라고 이르는 것은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자 방인데, 이 방의 의미보다도 아자 고래가 49일 이상 가는 그런 유명하기 때문에 아자 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방자지만은 아자 고래의 그런 의미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자 방이, 소위 아자 방이라는 것은 아자 방이라고 이르는 것은 조 내외 아자 항야 항방 야 아자 방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안과 바퀴 다 아자 모양으로 된 고래와 방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칠불사에 있는 그 아자 방이 구조적으로는 아자 방이지만은 그 기능적으로는 49일 가는 그런 그 아자 고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단공선사께서 처음 아자 방을 놓을 때는 물론 그 49일 이상 이렇게 갔겠죠. 갔는데 많은 세월에 불탄재를 청소하고 뭐 고치고 수리하고 하다 보니까 원형이 없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그 미루어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공간적과 시간적으로 나누는데, 뭐 공간적인 것은 그 예술만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그림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말한 건축이라는 공간적인 것은 예술에 있어서도 그림이나 이런 것을 말하고, 시간적인 것은 그 음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자 방도 이 공간적인 면은 그 아자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집을 길게 짓든지 네모로 짓든지 간에 나무 기둥을 세워야만 지붕을 올리고 이렇게 그 구두를 놓고 집을 짓게 됐습니다. 근데 아자 고래라는 것은 그 불이 일반 고래와 같이 아궁에서 옆으로 수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하 반복 작동하는 그런 것이 아자 방이기 때문에 그 높이가 1m80인 것입니다. 우리 키보다가 높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치고 그 고래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나무 기둥이 타기 때문에 이 나무 기둥을 타지 않게 이렇게 돌과 흙으로 이렇게 축조하면은 이것이 외형으로는 아자 모양이 나온다. 공간적으로는 아자 모양이 나와야 그것이 정말로 명실공히 아자 방 고래지, 공간적으로 건물만 아자 방이고 구들이 아자 방이 아니고 줄고래라면 그것은 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일반 고래를 놔가지고는 지금 칠불사의 아자 방의 그 고래 지표조사할 때를 그 사진을 봤는데 전부 줄고래인 것입니다. 가장 놓기 쉬운 것이 줄고래인데, 줄고래는 우리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은 그 항문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일회성입니다. 영생이 아닙니다. 한번 먹으면은 그것이 흘러서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같은 입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는 이 호흡이라는 것은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이거는 영생인 것입니다. 이것은 들어가가지고 가득 차면은 내뱉어야 되고, 내뱉으면은 모지래니까 다시 숨을 들이쉬어야 되고, 이것이 아자 고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으로 49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49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아자방에 49일 동안 가야 되고, 그 아자 고려의 모형은 그 글자 그대로 아자 모양이 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무를 아자 고려에 여면은 이 기간이 열심히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상문이라 하는데, 스님들을 이끄는 그 명칭이 크게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치문이라고 합니다. 검은 옷을 입는 데가 먹물 옷을 입는 데가 치문이라고 검을 짓자. 또 법문을 많이 한다 해가지고 모래사자, 항아사 모래수와 같이 많은 법문을 한다 해가지고 모래사자 사문이라고. 또 우리가 태어나서 49일, 죽어서 49일을 49제 천도제를 지내듯이 이 죽음이라든지 이런 그 기간을 잘 그 활용해 가지고 그 영가를 위해서 천도를 지낸다 해 가지고 뽕나무 상자 상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아자 방자는 조 내외 아자 항방야, 아자 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구조나 시간이 다 아자와 아자 모양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아자 모양으로 돼야 되고, 그 시간적으로 그 열기가 한 번 불 때가 그 안에 타는 열기가 49일 동안 이렇게 오래 가는 그런 구조가 아자방이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